배움엔 끝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평생학습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평생학습 박람회가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이를 잊고 집중하는 어르신들. 평생학습은 순수 학문만이 아니라 목공예나 만들기, 그리기에서 악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집니다. 평생 배우자는 의미에선 남녀노소 구별도 무의미합니다. 비행기 만들어서 이렇게 광범위한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를 나눠보자는 박람회가 올해로 3회째를 맞았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평생학습을 주제로 한 박람회에선 광주 곳곳에서 진행된 프로그램들이 결과물을 시민에 선보였습니다. 또 61개 부스에선 실제로 프로그램들을 체험해 볼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평생 교육 박람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하고 또 더불어서 이 배움을 즐기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겠습니다. 광주에선 82개 기관에서 940여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는 지금 평생학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현입니다.